야 정신 차려 울지마 지금 상황부터 똑바로 말해 어떤 상황이야 네가 박았어 걔가 박았어 멈춰있어 움직이고 있어 빨리 말해 답답하게 하지 말고 쟤는 울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 사진 찍고 차 옆으로 빼 차 박히네 아 형님 아, 아직도 안 들어가세요? 아니 오늘 드디어 두 분이 오시는 날이에요 빨리 일어나가지고 다들 오하열을 맞추고 여기 빨리 청소해야 돼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지금 깔끔하게 예, 정리 좀 합시다. 아이고. 어? 들어오시죠! 어? 여기가 당산역 3번 출구 맞나요? 맞습니다. 3번. 아, 뭐 간단하게 뭐 자기소개 안 하나요 여기는? 여기? 네. 자기소개 안 하나요?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러면 한번 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서출구에게 푹 빠진 남자 덱스입니다. 반갑습니다. 푹 빠지긴 했는데 깊이가 조금 깊나요? 저는 심해예요 형님. 심해? 네. 심해에 빠져있습니다. 안 되겠다. 그만큼 우리 오늘 그럼 술독에 더 빠져봐야겠다. 아 알겠습니다. 내가 또 덱스 공부를 했잖아. 아 식혜 좋아한다고. 어? 비락 식혜? 비락 식혜. 아 있어요? 근데 아 있네? 식혜랑 소주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먹어본 적 있나? 아 진짜요? 아니 한 번도 없어요 전통주와 전통주의 만남 이런 그 뭐지? 조합은 좀 신선한데? 항상 이 디테일은 그거야 식혜 많이, 소주 조금 아 식혜 많이 소주 조금 이게 진짜 바텐더 그거네 충격적인 사실은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 이거 아, 할 때. 지난번에 할 때 누가 비비트랩 아, 설치한 것처럼 흔드는데 뽕 터져가지고 아 진짜요? 어 여기 막 슉 다 묻고 아 좀 허술한 바텐더네 아 벌써 지금 다 터지고 난리가 났네 그냥 내가 벌써 흥거네 지금 부품 여기. 장비 문제야 사실 생각해보면 뭔 장비 문제야 장비 문제야 지금 다시 도전해보겠습니다 아 그치 이섭이지 이섭이 아. 아 양이 여기 맞나요 이거? 누가 먹다 남긴 걸 줬어요 형님 잔이 왜 이렇게 크지? 아무튼 예. 뭐야 이거? 너 오기 전까지는 약간 베테랑 네. 바텐더가 되어가고 있었는데 네. 너 오고 나서 지금 약간 1화로 돌아간 기분이거든? 아,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Cheers 오 아 이거 소주 넣은 거 맞아요 지금? 내가 넣었지 소주 소주 맛이 하나도 안 나는데? 그러니까 너무 맛있는데? 아 너무 부드럽고 너무 달콤해요 야 소맥으로 갈까 아니면 이걸로 갈까? 좀 더 소주 비율을 좀 더 세게 오케이 오케이 근데 아, 때마다 이거 할 순 없으니까 이제 그냥 아 이제 형님 그냥 원래 마시던 대로 우리 먹이 우리 원래 먹던 대로 먹자 우리 야생에서 그냥 다 주워먹고 그랬잖아 아 그러니까 어. 언제부터 이런 거 썼다고 어 근데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뭐 있어 보인다 어 있어 보인다 진짜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마시기 전에 네 저희가 또 안주를 준비했어요 아 진짜요? 이거 혹시 직접 끓이신 거예요? 아니면 고기를 기름기 많은 거 좋아하는 비계 많은 걸로 와 진짜 너무 감동이다 3시간 배려 확실히 당산역 3번 출구는 그냥 술만 먹이지 않네요 아 절대 아니지 확실하게. 절대 아니지 왜냐면 일단 위가 약한 내가 있잖아 근데 저도 위가 약해요 아 그래? 네 저도 엄청 잘 체하고 제가 진짜 웬만하면 뭐 아프다 이런 건 안 하는데 체할 때가 진짜 극심하게 아파요 와... 한번 제대로 체하면 어, 근데 술은 그러면 괜찮은 거야 평소에도? 약간 술은 아파도 마셔야지 별개잖아. 아프면 그 고통을 잊기 위해 더 마셔야지 아유. 김치찌개는 어쩌다가 너의 소울푸드 원픽이 된 거야? 제가 군생활 할 때 진짜 너무 지치고 힘들잖아요 지치고 힘든 훈련이 끝나고 주말에 딱 집을 가면은 거기 이제 항상 준비돼 있었던 게 이제 김치찌개 집에 들어갔다는 느낌 딱 나고 그쵸. 보글보글 소리 들리고 그렇죠 그 새하얀 갓 찧어진 쌀밥에다가 나도 기름기가 진짜. 또 이제 가득가득한 왜냐면 그때는 열량이 부족하니까 비계가 그렇게 땡겨요 드십시오 일단 아 일단 좀 열심히 드십시오 아 네. 먹어도 될까요? 같이 먹자 같이 아 잘 먹겠습니다 와. 사실 저희 어제 만났잖아요 형님 저희 어제 새벽 4시까지 술 마셨거든요 아 근데 너무 좋다 이거 와 카드 말고 실제로 나 처음 봤을 때 첫인상 어땠어? 솔직히 카드를 보고 형님을 안 뽑은 이유가 인상이 좀 세서였어요 그리고 그 직업 라인도 래퍼 그리고 거기 프로필에도 막 되게 아우라 있는 모습 이거 아 이 형님 뽑으면 컨트롤 안 되겠다 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 생각해서 뽑지 않았는데 그리고 지민우님이 이제 형님을
데려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할 때 형님을 엄청 무섭게 표현했어요. 얘는 진짜 막 지금 분위기 다 휘어잡고 있고 막 얘가 지금 모든 그 남자 연합의 핵심 인물이고 막 얘가 막 빠꾸가 없다. 말이 엄청 세다 이러는 거예요. 진짜 오해해 오해해 오해해. 그쵸? 어. 아 이거 진짜 내가 이제 또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서 딱 이제 처음에 형님을 이제 동굴로 데리고 와서 딱 어. 얼굴을 보고 말을 하는데 얼굴을 볼 때까지만 해도 어. 와 키도 크고 피지컬도 좋고 해서 아 어떡하지 하다가 일단 말을 하는데 거기서 느꼈어요. 어? 약간 바보 같은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한 사람 이런 사람 아닌데 막 약간 아 뭔데요? 이게 뭔데? 당신이 누구야? 막 이래야 되는데 네, 막 하면서 그때 이제 호감도가 확 올라가면서 아, 이 형님이랑은 좀 잘해볼 수 있겠다. 아 너무 너무 매력적이다. 아 나는 너가 현지보다 너가 더 어려웠던 것 같아. 아. 야생의 진정한 그 어깨라고 해야 되나? 아 실세. 실세. 아. 솔직히 딱 그렇게 느껴졌거든. 너가 이제 진우 형님을 깍듯하게 모시고 있었던 거고. 그쵸. 어떻게 보면 실세는 너다. 행동대장. 행동대장. 근데 그래가지고.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어차피 뭐 두뇌 플레이 하면은 활약을 많이 못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야생에서는 사실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또 살아남기가 힘든 곳이잖아요. 나 진짜 가자마자 이쁨 받으려고 장작 막 구해요. 장작 겁나 막 패고 있고 막. 네, 아니 그런 게 되게 귀여웠어요. 오자마자 막 이제 어 저는 뭘 하면 되나요? 막 장작을 주우면 되나요? 그리고 이렇게. 은근슬쩍 어필해. 약간 밤새 장작을 패고 아. 아침 일어나서 백사 여기 장작 좀. 아 맞아 맞아. 아 근데 이게 웃긴 게 또 나 약간 칭찬받고 싶은 댕댕이처럼 덱스야 나 여기 해놨어 이게 아니고 덱스야 약간 형으로서의 그 위신 지키고 싶어. 아 부끄러워 잠깐. 덱스야 장작 해놨어. 좀 봐줘. 장작 어때? 아 형님 잘하셨어요. 아 그래? 그러면 나 또 뭐 하면 돼? 막 이렇게 신나가지고 본인도 계속 장작 보면서 나 뭐 하면 돼? 어. 뭐 눈 막 또 땡그리잖아. 아 그래? 아 이래 그래. 아 이 형이 진짜 매력 있다. 아 저는 되게 공감이었어요. 이게 그 MBTI에서 그게 있잖아. 너가 ISTP잖아. 네. 내가 ENFP야. ENFP. 뭔가 P 빼고는 우리가 다 다른데. 아, 다르네. 너가 T고 내가 F잖아. 네. 그러니까 F라서 진짜 확실히 그게 있는 것 같아. 칭찬받고 싶은 거. 아, 칭찬해주면 저 좀 더 막 내가 뭔가를 더 하고 싶고 막 이제. 본인이 T라고 느끼는 적 약간 있어. 아, 그런 거 많죠. 누군가 뭔가 문제를 말해요. 기분이 안 좋다고 해요. 아, 나 이것 때문에 지금 기분이 안 좋아. 이러면은. 야, 근데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물어봐요. F인 사람들은 야 너 진짜 기분 안 좋았어? 막 하면서 괜찮아 괜찮아 이래. 저는 괜찮아란 말 안 해. 야 왜 그런데? 야 뭐 때문에 그래? 저는 그 원인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사고가 났대. 네. 전화가 왔어. 야 덱스야 나 지금 차다고 났어. 그럼 너한테 나올 첫 마디 어디야? 그 다음에 왜? 왜? 그 다음에 몇 대면 몇 대면 그렇지 아 몇 대면 전화 왔다, 사고 났다라고 전화 온 것부터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치명상 아니고 일단 살아는 있다. 근데 일단 장소가 어딘지가 중요하고 어떤 상황을 얼마나, 어디서 어떻게 그러니까 차가 반파가 됐는지 뭐 범퍼가 조금 먹었는지 F들은 그 전화 오잖아? 네. 몸은 괜찮아? 아, 몸은 괜찮아요? 어 몸이 안 괜찮아서 전화를 어떻게 해? 혹시 모르잖아 혹시 모르잖아 그러면 이제 뭐 야 그래서 어디 병원으로 가? 뭐, 차는 어떻게 보험사 가? 어디야? 반파가 됐어 안 됐어? F는 뭐 얼마나 다쳤어? 아파? 막 뭐 괜찮아? 막 이러면서 되게 그 걱정하는 포인트가 딱 이게 있거든. 아, 그거 완전 다른데요? 이게 F들한테 뭐가 중요하냐면 사고 나면은 네. 그 사람이 충격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네. 나는 만약에 울면서 막 야 나 사고 났으면 야 정신 차려 울지 마. 울지 말고 지금 상황부터 말해. 지금 상황부터 똑바로 말해. 어떤 상황이야? 네가 박았어? 걔가 박았어? 멈춰 있어? 움직이고 있어? 빨리 말해. 답답하게 하지 말고.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 사진 찍고 차 옆으로 빼. 차가 막히는 거. 진짜 티다. 이거 진짜 내가 요즘 느끼는데 F만 상처받는 세상이야. 아니 왜냐면 T도 친한 친구니까 걱정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완전 걱정이에요. 야 내가 현장을 달려갈게 이런 말도 잘 안 하는 게 내가 현장에 가면 늦어. 진짜 이미 상황은 다 끝나 있을 거야. 졸라 현실적이야. 완전 현실적이야. 형님 인도 가본 적 있으세요? 나 어렸을 때 아 가본 적 있어요? 어머니가 요가를 배우셨는데 요가원에서 간 거야. 근데 거기에 나도 어쩌다 보니까 가게 된 거야 어머니랑 같이. 나가지고 겐지스강에서도 목욕하고 그랬잖아. 와 저도 겐지스강 들어갔다 왔거든요. 해봤어? 네 근데 아 똥물이던데. 약간 그 피부 트러블이 생길 줄 알았어. 거기가 신성한 강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아 그러면 나도 한번 홀리한 마음으로 이 경배를 드려볼까 하고 물에 들어가고 막 나 물 조금 먹기도 했어 일부러. 일부러? 그분들은 이제 성수니까 먹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막 목욕하고 물도 먹고 있는데 저 멀리 갑자기 누가 용변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러더니 아 물에다가? 그러더니 저 위에서는 갑자기 연기가 막 해. 네. 근데 막 뭐냐 물어봤더니 화장터.
아, 그 화장터에서 화장해가지고 겐지스 강으로 그 시신을 이렇게 떠내려 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잘못 밟으면서 이렇게 죽으면 뼈 조각 있고. 아 진짜? 그런데 생각보다 뭐 탈은 없더라고요. 아직까지 뭐 살아 있으니까. 그치. 아 오히려 면역력이 좀 강화됐을 수도. 맞아. 오히려 그거 가끔씩은 그런 거 먹어줘야 돼. 아 근데 사람이 너무 또 가끔씩은 양말에 술 해가지고 이렇게 먹기도 하고. 알겠어요 형님. 원하신다면 그게 오늘이야? 아 원하신다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데 나의 면역 체계 강화를 위해. 우리가 또 여기 안주로도 유명하지만 네. 사실 밸런스 게임 질문을 진짜 잘 맞아. 기대하겠습니다. 저 밸런스 게임 좋아하거든요. 1년에 10명을 만난 이성과 교제를 할래? 아니면 10년 동안 한 사람만 만났던 이성과 교제를 후자. 10년에 한 명? 10년에 한 명. 아 그래? 형님은 전자예요? 어 왜? 아니 일단 내가 10년을 만나긴 했잖아. 아 10년 동안 만난 거예요? 어 10년에 한 번만 만난 게 아니고 아 10년 동안 연애를 한 사람과 연애를 할 수 있냐. 아 그치 그러니까 10년 동안 10명의 이성을 만난 사람이 있고 10년 동안 한 명의 이성을 그러니까 사귀고 아 이거 어렵다. 아 너무 어려운데. 아 근데 아 갑자기 후자가 좀 싫어지는데요? 왜냐면 그렇다고 전자가 좋아지진 않고 또 그쵸. 아 왜냐면 1년에 10명을 만난 사람이다 그러면 그냥 단순 계산했을 때 한 명이랑 한 달 반 정도 사귄 건데. 그치 전자야 후자야. 그래서 진짜 싫은데 전자로 가겠습니다. 왜냐면 사실 후자 한 사람과 10년 동안 연애한 사람은 나랑 어디를 가도 이미 했던 거일 것 같아. 그 전사람과 이미 각인이 되어 있는 상태로 내가 각인되기 싫어요. 아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1년에 10명 만난 사람은 그 감정의 깊이가 그렇게 깊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근데 겉핥기식으로만 나한테는 깊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그렇지만 한 사람과 10년을 만난 사람은 이 감정의 깊이가 엄청 깊을 것 같은 거예요. 과연 내가 이 사람과 연애를 했을 때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아, 또 있죠. 밸런스 게임. 평생 가오 없이 살기 vs 평생 가오가이랑 살기. 이게 무슨 질문이야. 나 진짜 이거 가오가이 그 형님도 제가 뭐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 형님도 한 가오예요. 피곤해 사람이. 응? 근데 가오 없이 살 수 있어 정말로? 그건 또 안 되는데. 아 입장 바꿔서 이게 되는 거야. 내가 덱스 야 이거 줘. 야 덱스야 안 들어가? 1분 남았어. 너 그때 일어나서 이러고 있어야 돼. 그럼 반대로 이제 네가 반대로 이러고 이렇게. 있어. 어. 야 덱스야 1분 남았는데 안 들어가? 덱스야 뭐해? 뚝해가지고. 어. 이 역할 바꿔서 그렇게 평생 살 수 있겠어? 평생 가오 없이 살기 평생 가오가이랑 살기. 저는 그러면 오히려 가오가 2배 가오가이 형님이랑 살겠습니다. 역시. 에, 그래도 이게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는 건데 내 정체성 중에 하나가 그런 건데 어떤 자리에서는 멋있게 보이고 싶어서 가오 부리고 싶을 때도 있고 가오라고 하는 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 가오가 빠진다 지금 덱스에서 가오가 빠진다 그렇다면 그건 이 사람은 덱스가 아니다. 그치 안개가 재밌는데요. 아 어떤 질문? 굉장히 너가 곤란한 질문일 것 같은데. 오케이. 에이전트 H님 네 vs 육준서님 vs 덱스. 아. 우리 UDT 출신들의 외모 순위는? 아, 그 세 명의 외모 순위. 아, 진짜 어렵네. 정말 어려워서 말하는 거야? 아니면 그분들한테 죄송해서 어려운 거야? 죄송한 게 크죠. 아니, 뭐. 생태계 교란종이야 진짜. 제가 요즘 좀 타긴 했지만 건강이지 그게 또. 근데 뭐 일단은 방금 그 멘트 하나로 제가 이렇게 순위를 사실 2, 3등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궁금하지. 1등이 누군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1등 누구겠어? 1등 누구야? 나야. 아니 그래서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니까. 피해 게임이 오늘 또 공개됐잖아. 그쵸. 지금 몇 화죠? 지금 벌써 90화? 혹시 봤어? 이게 그거거든. 낮과 밤 게임. 그거. 아니요 전혀 못 봤어요. 4화 이후로 못 봤어요. 아 너 갔다 오느라. 네 막 그 해외 일정도 막 20. 거기 핸드폰도 안 터지고 막. 그렇죠. 데이터도 엄청 내려가다 보니까 5, 6, 7, 8, 90을 못 봤어요 지금. 저희는 이미 플레이를 끝마쳤잖아요. 우린 바꿀 수 있는 게 없어. 바꿀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 플레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론이 중요해. 누가 이번 주는 또 욕을 많이 먹냐. 내가 봤을 때는 일단 우리의 큰형님께서 아 큰형님께서 큰형님께서 모든 거를 이제 쉴드 해주고 계셔. 아 지금 너와 관장을 함께 보러 가주신 형님께서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 진짜 진짜 아니 우리 정말 감사해야 돼요 승진 형님한테. 진짜.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마지막에 그게 있었잖아. 내가 이렇게 살려준다고 응. 말을 해놓고 응. 너가 꼴찌가 돼버렸잖아. 기억나나? 너 그래서 그때 약간 나도 약간 멘붕 오긴 했는데 너도 약간 완전 멘붕 와가지고 막 우리 좀 막 이거 있었잖아. 약간 부부싸움처럼 티격태격 있었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일방적으로 삐졌어요 형님. 포장할 필요가 없구나. 삐졌어요 제가. 예. 아예 지금 말을 하니까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날은 그래도 또 약간 팀 게임처럼 할 수 있는 부분이 딱 보여서 자 팀으로 뭉치자 했는데 승진 형님이 이제 와와와와와와와와와 하면서 이제 모든 계획이 무산되고 막 그때 형님 진짜 표정 안 좋았잖아요 막. 많은 걸 내려놨어. 아. 진짜 돌을 닦는다 생각하고 마음 수양하고 있었거든. 맞아요. 승진 형님의 플레이가 단순해 보일지 몰라도 그게 진짜 엄청 효과적인 플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타격을 입었고 그래서 저희가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뭔가를 제대로 된 팀플레이를 할 수가 없었고 사실 근데 누군가는 꼴찌가 돼야 되는 상황이 맞았고 근데 저는 9, 18을 못 봤지만 제가 어제 예고편을 봤잖아요. 아 형님 아직도 안 들어가세요? 이거를 제가 봤거든요. 근데 아 진짜 이거는 제가 슈그 형님 팬분들한테 이제 정식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정말 사과드리고 변명 없습니다. 굉장히 제가 예의 바르지 못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도 예고 보면서 놀랐던 게 태도가 왜 저러지라는 생각이 진짜 들 정도로 아 나는 오히려 저희 팬분들 계시다면 덱스님한테 저 욕 좀 더 해달라고 해주세요. 아, 왜요 네. 왜요? 덱스한테 욕 먹고 싶어. 그 관심 받고 싶어 그냥 나는 지금. 아니 근데 사실 이제 서바이벌 게임에서 형님이 그 예고편에서 하신 말씀이 맞아요. 누구를 계속 살릴 플레이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같이 이렇게 가면은 최고겠지만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고 심지어 내가 살릴 입장도 아닌 게 알아서 잘 살아 돌아와. 아이 뭐 덱스 매치야 덱스 매치 진짜. 당시에는 이제 그런 이름으로 많이 불리긴 했죠. 덱스 매치다. 진짜 덱스 매치였어. 덱스 매치를 근데 너가 정말 두 번 갔잖아. 덱스 매치. 승진이 형님이랑 한 번 하고 후지 미나님이랑 한 번 하고 어느 쪽이 더 뭔가 너한테는 어려웠던 것 같아? 후지 미나님이랑 한 게임이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미로코드 그 게임이? 네, 왜냐면 사실 제가 초반에는 정말로 온 신경을 집중해서 제 피지컬로 점수를 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중후반부터는 받아먹기였어요. 아 맞아. 후지미나님이 두 번 연속 틀리고 너가 그걸 또 맞추고. 근데 후지미나 누님께서 말한 그 정답이 진짜 찐 정답 바로 옆에 다 있는 곳이어서 제가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진짜 정답을 말했는데 이게 초반에 너무 집중력을 많이 소모하다 보니까 중후반에 집중력이 확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하지 진짜 정답이 너무 안 보인다 큰일 났다 이 생각을 하는데 운 좋게 받아먹기로 이겼는데 만약에 거기서 후지미나 누님이 계속 집중해서 진짜 정답을 말했다 했다면 제가 졌을 거예요. 분명히 너 말로는 그냥 정답 말해서 주워 먹었다 했는데 또 중간에 후지미나님이 변형해가지고 아무거나 지르는데 또 그때는 안 흔들리고 찾았잖아. 진짜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계속 옆에서 정답 하니까 이게 쫓기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쫓겨서 따라가면 큰 코 다치겠다. 내 페이스를 계속 유지하자. 냉정함을 잃지 말자라는 생각을 계속 마인드 컨트롤 했던 그게 근데 진짜 혹시 특전사 훈련 때 그런 받은 것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나? 마인드 컨트롤 막 이런 거? 사실 그런 게 없다고 할 수 없고 당연히 거기서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저희 UDT에서 훈련 받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고 약간 정신없는 상황들이 엄청 많이 발생하는데 그리고 계획을 짜고 들어가도 계획 10개 중에 하나만 돼도 저희는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진짜로? 그 정도로 현장에서 굉장히 우발사항이 많고 변형되는 게 많은데 그럴 때 이 멘탈을 꽉 잡는 게 정말로 실제로 엄청 중요하고 그런 훈련을 많이 해와서 또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나. 내가 피해 게임 2 나가기 전에 싹 봤거든. 원에서 기억나는 너의 모습이 나는 그냥 얘는 낭만파다. 아 얘는 서바이벌 하기에는 굉장히 낭만이 너무 많다. 아 그쵸. 좀 힘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근데 이번 피해 게임 2에서 가면 갈수록 느낀 게 실력을 숨기고 있는 진짜 상팍스잖아 너가 또 불리는 게 진짜 여우 아닌가. 실력을 숨기고 있는 고민 척 하는데 알고 보니까 상팍스인 거지. 아 근데 이거를 사실 피해 게임 2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이제 쟁쟁한 탑티어 능력자들이 나와서 제 실력을 그냥 못 드러낸 거죠. 그냥 다른 사람들 워낙에 출중하다 보니까 제가 제 실력을 드러냈다고 형님이 느끼는 거는 뭐냐면 어쩔 수 없이 나도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냥 그냥 데스매치니까 진짜 그냥 그냥 그렇게 한 거지. 사실 뭐 그거 말고는 제가 일부러 숨겼다라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저는 항상 최선을 다했어. 근데 그런 건 아니지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또 누가 오셨나요? 아니 오빠 아이고